도서 잠못 이루시는 분, 듀라론 쿨매트, 쿨매트입니다. 5도 이상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이봉규 TV 행사하는데요. 원 플러스 원에 베개 커버까지 2개 증정해 드리는데, 냉감성 측정 최고 등급 받은 아주 국내산 100% 제품입니다. 이거 깔고 자시면 시원합니다. 자,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야, 김경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야, 지금 뭐 아주 자,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지금요. 자, 일단, 이, 한동훈. 예, 한동훈 후보부터, 이제 지금은 당 대표죠. 자, 공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많지 않겠느냐. 아니, 있긴 나왔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쪽에 사면해 주신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다른 지금 뭐, 우리가 얻는 게 실상은 더 많아요. 요번 그럼요. 사면에서. 왜냐면 우파들 거의 다 나오고 김경수 하나 끼어가지고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득이에요. 근데 우파만 다 하고 그러면은 뭐 좌파는 뭐 아무도 석방을 안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쪽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각을 안 세웠으면 뭐 김경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또 본인이 뭐 법무부 장관 쪽에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렇지. 근데 느닷없이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김경수의 존재만 부각시키는데, 저는 이 한동훈이가 왜 그러는지, 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의 지지층하고 있잖아요. 김경수의 지지층이 겹쳐요. 문걸 오소리들. 자, 문걸 오소리들 자기 주인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법적 리스크가 지금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음 코트요. 자, 지금 누가 나서고 있어요? 한동훈의 스피커. 김경률이도 지금 나서가지고 김경수 복권?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죠. 한동훈과 이견이 있다면 조정했어야지 된다. 자, 이런 사람들.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 참여연대 김경률이가 아니, 그러게. 전당대회 끝나서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김경률 씨.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니, 한동훈한테 허락받고, 뭐, 저 복권 이런 거 논하라는 거야, 뭐야? 그렇죠. 한동훈과 이견이 있다면 조정했어야지 돼.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뭐야? 그가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을 해산해? 막 호구자수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자기는 입이 없어요? 그러고도 자기가 얘기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김경률, 뭐, 그 다음에 또 김종혁인가 아니, 또 그리고 나와가지고. 김종혁 아니면 어벤져스, 뭐, 신지호, 뭐, 이런 사람들. 또딱 거기만 뭉쳐가지고서는, 아니, 대통령을 자신들이 존중을 하냐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해? 국무개입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 돼가 되면. 이건 국무개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커트요. 자, 오죽해야, 자, 이준석 있죠? 이준석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자, 김경수의 사면이 안 된다고 네가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옷을 벗지 그랬냐? 자, 이 대폭풍 같은 익명의 정치를 한다. 아, 요즘 좀 날카로워졌어, 이준석이. 자, 위로 올려보세요. 여기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김종혁 씨가 이제 계속 이제 설치면서 하죠, 이제. 자, 뭐. 자, 뭐라고 그랬어, 이준석이. 자, 김전 지사를 사면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동체였었다.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신박한 논리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당하다 생각했으면 공직자로서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은 이준석도 있잖아요. 정상으로 보여, 지금요. 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 장해찬 같은 메신저를 써서 이것저것 흘린다. 장해찬이 본인이 얘기를 했죠. 자, 장해찬도 본인도 실토를 했어요. 내가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것저것 흘리는 역할을 해왔었다. 본인의 이름을 가리면서 주변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 이재명 정치와 비슷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도는 안 좋은 거다. 그러면서, 자, 이 대포차와 대포폰, 자,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다. 이게 이재명 같은 스타일인 거야. 자기 손에 피안 묻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커트요. 자, 2022년 사면, 김경수 복권 사면. 이거 누가 했어, 이때? 이때 이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한동훈이지. 한동훈이 그렇게 자기가 해놓고서는 이런 내로남불로 하는 거는
지금은 총선을 고려를 해가지고, 아니, 대선에 자기의 새로운 주자가 나타난다. 아니면 뭐, 이재명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김경수가 나온다? 이재명보다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영남의 적자지 같은 서울대에다가 여기는 정통이 있는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운 건지. 아니, 이재명한테도 총선에 그냥 완전히 개처발렸는데, 김경수 나오면 이길 수 있겠어요? 예, 다음 커트요. 아마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인이 김경수의, 사면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유 권한이라고 법무부 장관 쪽에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저는요, 이 한동훈의 정치가요, 아니,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만 싸워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이준석을 싫어하실 적에 왜 싫어했습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안 싸우고 대통령하고만 싸운다. 지금 한동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가 뭐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하고는 싸우질 않고. 다음 커트요. 자, 본인이 2022년, 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이나 방향이나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거 뭐 이재명 정치라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다음 커트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풀려납니까? 김경수 하나 내 주고, 조윤선, 형규환, 뭐 임종범, 원세훈. 광복절 특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 이거를 기뻐하고 뭐 칭찬해 주고 이러는 거는 전혀 없고, 자, 김경수만 부각시키면서 그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 다음 커트요. 자, 오죽해야 장해찬이가 한동훈한테, 자, 자꾸 까불면 댓글팀 추가 폭로할 수 있다. 네가 나름,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자, 이 김경수가 2000몇 년이죠? 그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 드루킹을 움직인 거잖아요. 이 댓글 여론팀을. 본인도 마찬가지였네요. 지금 장해찬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뭐 댓글팀을 운영을 했는데, 아니, 본인은 매일같이 빠지고 남만 비판해요, 여기는. 본인도 특검 받아야지 돼요, 이분은. 자, 오죽해야 이 장해찬이가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자꾸 까불면 댓글팀 추가 폭로를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지금 김경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뭔가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것도요. 자, 지금, 자, 이렇게, 예? 정치적으로도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야권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왜? 관례적으로 이제 우파 이렇게 하면 좌파도 몇 명 이게 풀어주고 이제 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다음 커트요. 그러면서 장해찬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반대하느냐? 여기다가 답을 내놨잖아요. 예, MB 사면 반대했던 것처럼 여전히 정치와 사법을 구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 이재명과 1대1 구도가 흔들리는 게 불만일 수 있다.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재명과 요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친문 팬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문빠들이 많아요. 문재인 지지자들. 자,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지금 하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보다 이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음 커트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보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게 요거 좀 보세요. 자, 위쪽으로요. 자, 이 댓글 있죠. 이거 그 김경수의 댓글팀에서, 자, 뭐를 또 추적을 했었냐면, 이재명 측의 댓글 알바, 이거를 또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한동훈도 댓글팀에서 자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나오는 게, 자, 김경수 얼굴 좀 보십시오. 자, 올려봐 주세요. 자, 이 두 얼굴 중에, 자, 민주당 간판으로서 얼굴만 보고서는 누가 더 나아요, 우리 박사님? 김경수지. 얼굴만 보면. 얼굴만 보면은 학벌로 보면 누가 더 낫습니까? 여기 중앙대, 여기 서울대예요. 김경수지. 아,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머리 숱도 많네요, 보니까는. 예. 지금 이게 나오면, 자, 또 그 우유빛깔 김경수 하면서 문빠들이 또 얼마나 칭송을 했었던 김경수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자, 이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한동훈 본인 자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김경수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면 복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고유 권한이니까 신의 한 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야, 뭐, 저하고 똑같네요. 뭐 조금 아쉬운 건 있다. 왜냐면 뭐 지만원 박사라든가 최소원이라든가 같이 이번에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 많네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뭐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저쪽이. 그렇죠. 신의 한 수를 줬다. 뭐
앞으로 그러면 김경수까지 부정선거 원흉인 김경수까지 석방해 줬으면 부정선거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하여튼 잘 풀었다. 저도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재명 정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지금. 있잖아요. 친명 쪽에서 난리가 일단 났잖아. 이재명을 죽여야 되니까. 친명 쪽에서가 난리가 났잖아. 왜 풀어주냐고 막. 네. 어? 이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뭐 난리가 나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러면 그걸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즐기고 뭘 거야? 자기가 권한이 아닌데. 그렇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럼요. 평론가들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고 그러는 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니까. 자기 정치한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자, 김사랑 씨였습니다. 네.